모험심으로 가득 찬 술라웨시의 부기스족은 뛰어난 해양술로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 바다까지 진출했던 타고난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의 후예 또한 강인한 뱃사람으로 생명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향류 전쟁의 진원지였던 말루쿠 제도에서 시작합니다. 화산의 위협 속에서도 섬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화산섬의 원시림 속에서 세상과 격리된 채 살고 있는 토구틸 부족, 원시 화산섬에 숨겨진 비밀을 찾아 떠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네시아는 그리스어로 군도라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은 수도인 자카르타를 경유해야 하죠. 네 번째로 큰 섬인 술라웨시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목적지인 떼르나떼는 마카사르에서 비행기로 2시간이나 걸리는 멀리 떨어진 섬입니다. 떼르나떼 섬이 위치한 말루쿠는 술라웨시 섬 옆에 있는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군도입니다. 이곳은 환태평양 조산대와 알프스 히말라야 조산대가 만나는 지점이라 화산 활동이 활발하기로 유명합니다. 특히 떼르나떼는 가말라마 화산이 정중앙에 위치한 작은 섬입니다. 북부 말루쿠 최대의 도시라고 하지만 첫 인상은 작은 어촌마을과 비슷합니다. 길 한쪽 식당에선 뭔가 독특한 요리를 하는 중인데요. 뭔가 살펴봤더니 대나무를 용기 삼아 불에 굽는 겁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궁금한데요. 불에서 바로 꺼내온 거라 성미급한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자, 보시면요, 이제 찹쌀을, 그러니까 흑미죠. 흑미 찹쌀을 바나나 잎에 싸가지고 대나무통에 넣어가지고 이제 굽는 겁니다. 대나무 향과 코코넛 밀크가 적절히 스며든 이곳의 전통 찹쌀떡입니다. 이 가게 옆엔 규모부터가 남다른 똑같은 식당이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을 다 팔 정도니 호떡집에 불난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이 지역의 대박집인 거죠. 통째로 지금 다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장사가 잘 됩니다. 이 대박집의 비법이 뭘까 살펴봤더니 꼼꼼한 불관리에 있었던 겁니다. 열대 지역에서 장작으로 사용되는 코코넛 껍데기를 수시로 넣는 걸로도 모자라 그 위에다 기름을 뿌립니다. 촉촉하게 빨리 찌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가게는 완전 불바다가 됐습니다. 불길이 다른 데로 옮겨 붙지 않도록 신경 써가며 이번엔 대나무통에 물칠을 해줍니다. 그래야 거칫하지 않고 속까지 말랑해진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얼마나 파는 걸까요? 저도 아저씨가 꼭 성지순례하길 바라봅니다. 떼르나떼는 말루쿠 제도 중에서도 이슬람교가 가장 먼저 들어온 곳인데요. 화산의 위협 속에서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종교적 믿음이 필요했던 걸까요? 1715m 높이의 가말라마산은 최근에도 폭발한 적이 있는 활화산입니다. 구름처럼 보이는 게 구름이 아니라 지금 유황 가스입니다. 최근에 2011년 12월 달에 터졌고 그리고 2012년 5월 달 정도에 터졌는데 화산재가 내려와 가지고 많은 그런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가말라마산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한 풍경입니다.
하지만 산 아래 마을 곳곳에는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산 폭발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화산이 폭발했을 때 그 라하르가 지금 휩쓸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폐허가 된 이곳에서 사람들은 흙을 퍼담느라 분주합니다. 이 화산토를 어디다 쓰려는 걸까요? 화산토는 접착력이 뛰어나 집을 짓거나 벽돌을 만들면 다른 흙보다 단단하다고 합니다. 화산으로 잃은 집을 화산토로 다시 복구하는 거죠. 2011년 폭발 이후 채 5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2년 5월 가말라마산은 또다시 화산재를 뿜어냈습니다. Mount Gamalama erupted in dramatic fashion on Sunday, spewing ash into the atmosphere, covering the nearby city of Ternate.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화산재가 섬을 뒤덮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흘러내리는 거대한 폭발은 아니었지만 잦은 산사태로 이곳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아완아완 히땀. 안쳐 satu kali ini baru baru. Sampai di sini. Sampai di bawah di kampung di bawah. 한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용암이 휩쓸고 간 곳엔 생명의 흔적조차 사라지고 없습니다. 가말라마산은 마치 이 섬을 지배하는 불의 신처럼 섬을 내려다봅니다. 테르나테 주변 섬에도 많은 화산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도 지금 큰 화산이 하나 있는데요. 바다 건너에도 저것도 이제 화산인데 저건 띠돌의 화산입니다. 위험한 화산을 끼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이곳에 사는 이유는 뭘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Itu semua dia mau dengar sama Pak Sultan. Kalau Pak Sultan bilang tidak apa-apa, tidak apa-apa.